자, 휴림 로봇이 오늘 간만에 좀 오르네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게 휴림 로봇이 로봇 관련주 오를 때왜 이렇게 얘만 약하지? 왜 이렇지라는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계실 거예요. 휴림 로봇은 이제 디아크랑 엮여 있죠. 옛날에 오큐피인데 이 작전주죠. 지금 얘는 이제 상장 폐지됐는데 뭐 다시 상장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또 여기 엮인 게 어떤 종목이죠? 카나리아, 바이오. 그러니까 다 같이 엮여있는 작전주가 휴림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힘을 존나게 못 받는 거예요. 하필 또 환기 종목에. 환기 종목은 호가가 올라가기 상당히 힘든 종목이죠. 또 옛날에 시기를 보면은 카나리아 올라갔을 때 같이 올렸던 종목이에요. 진짜 더럽게 많이 헤쳐먹은 종목이죠. 세력들이 이제 한 번도 헤쳐먹으려면은 뭐 분명히 하겠지만은 결론은 이게 작전주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못 받죠. 관련 테마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휴림 로봇이 정말로 진짜 별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근데 문제는 이제 분명히 작전할 때가 또한번더올 거예요. 카나리아 올라갈 때한번더 오긴 뭐할 건데, 로봇주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얘들의 실적도 보면은 뭐 진짜 뭐 답이 없어요. 진짜 뭐 성장도 없고 뭐 없고, 진짜 회생, 이 기업 유지만 하는 그 정도 같아요, 진짜. 아무튼 간에 이런 종목을 건들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얘를 계속 우리가 좀 끌고 가야 될까? 정말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뭐 뒤에 뭐 이제 대응 전략이랑 뭐 이제 목표가 뭐 등등 이런 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휴림 로봇도 모멘텀이 생기면 가요. 근데 문제는 지금 딱뭐 기술적 분석도 나중에 풀어 드리겠지만은 먼저 보면은 60일선 돌파 시작해서 120일선 뚫었다가 다시 120일선 딱그 끝자락에 걸려서 다시 내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환기 종목이니까 단일가밖에 거래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래가 잘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호가가 이게 정말 바뀐 게 느립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세게 못 가죠. 환기 종목이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급락도 쉽지 않고 보통 떨어질 때도 이런 식으로 뭐야 이거 떨어지죠. 자, 아무튼 간에 휴림 로봇도 이제 뭐갈때 됐으면 갔는데 뭔가 카나리아 바이오에 뭔가 호재가 불면서 뭔가 좀이 훈풍이 불때 아마 같이 가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로봇 테마 가니까 얘가 좀덜 갔으니까 얘가 좀더 가지 않을까라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분할 매수만 잘하면 되겠지만은 현재 로봇 테마가 생각보다 자주 돌아온 편이에요. 또왜 로봇 테마 돌기 전에 암시가 있었냐 시장에 자율주행 테마가 돌때그 다음 타자가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항상 패턴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 오 돈다 그러면 오곧 로봇 가겠네 그때 로봇 사시면 돼요. 깔끔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생각보다 주식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돈 벌기가 생각보다 쉽다. 대신 이런 것좀 정도는 알줄 아는,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 정도는 하셔라. 휴림 로봇이 그냥 로봇준에 로봇되어 써 있으니까 주가에. 근데 실제로 얘는 또 어디에 엮여 있어요? 원자력에도 살짝 테마가 엮여 있고, 또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에 엮이는 작전 종목이다 보니까 같이 뛰었어요, 진짜 이때. 아시겠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이러한 정보들을 모르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소통방에 말씀을 해서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소통방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들 제 소통방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진짜 행운이에요.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화재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이제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 휴림로봇이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이 시그널을 줬어요. 한번 보시면은 간단히 설명해 드릴 게 다들 이평선 보실 줄 아시죠?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있고 장기 이평선이 있습니다. 단기가 며칠이에요? 5일선, 10일선, 20일선입니다. 장기가 이제 60일과 120일이죠. 240일 뺄게요. 잘안 보니까. 그러면은 이 단기 이평선을 위주로 좀 우리가 시그널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게 세 개가 동시에 일자로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차트가 떨어질 때 이렇게 일자로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딱 나와요. 차트가 떨어지고 있을 때 여기서 딱 여주면서 일자가 나왔어요. 여기서. 그리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급등 나오죠. 이 시그널이 보통 급등 전에 빠르면 이틀 전에 나오고 늦으면 2주, 보통 일주일 내외 전에 웬만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웬만하면 좀 들고 계시고 좀 떨어지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물량을 좀 담아서 평단 낮추시는 작업을 하다가 슈팅 나오죠. 그리고 얘는 로봇이기 때문에 자주 돌아온 테마라서 어느 정도는 급등이 나와요. 그런 애들이. 휴림 로봇이라서 이거밖에 안간 거지. 다른 일반 얘가 카나리아 바이오 작전, 디아크 여기 엮여있지 않은 녀석이었으면은 얘는 지금 여기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종목마다 생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그만큼 아는 만큼 종목은 보이고 아는 만큼 돈 버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진짜 수익 정말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관 외인, 기관 외국인에 휘둘려서 이게 우리가 좀 항상 손해만 볼까? 또 개인이 주도할 수 있는 좀 주식시장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솔직히 개개인도 다르지만은 대개 열의 70% 7, 10명에 7명 정도는요 아무 노력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여러 명과 통화도 해보고 여러분과 상대를 해봤는데 그 쉬운 뉴스 보는 것도 잘안 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개인이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 없죠. 서학개미들은요 우리나라 기관과 똑같이 움직여요. 요새 보면은 서학개미들은 우린 동학개미잖아요. 똑같은 일반인이고 똑같은 직장 다니고 똑같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돈 굴리고 와 바라보는 노력 자체를 다르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과로 가는 순간 이거 안 배웁니다 여러분들. 이과 가는 순간은 이과생들은 이제 결국 금융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문과 나오더라도 경제의 기본만 알지 이 투자라는 것 자체를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금융의 대표적인 나라예요. 얘들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투자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실제로 합니다. 모의 투자도 하고 자기 용돈 가지고 투자 돌리고 이러한 좀 교육 시스템을 줘야지 우리가 직장으로 돈을 벌어서 조금씩 불리는 이런 거를 좀 항상 할 건데
아무튼 교육이 너무나도 수능에 맞춰져 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뭐 이것 때문에 또 요거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이상은 뭐 대학교 가도 못 배워요, 이런 거는. 진짜 자격증 따서 경제학과 나와서 필드에 완전 와야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근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 늦지 않았다. 저와 함께하면 여러분들 진짜 돈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 소통방에 웬만하면 들어와 계시길 추천드리고, 한번더 제가 여러분께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 에스풍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오는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예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와서 그러면 휴진 로봇이 우선은 지금은 관망해야 될 시기예요. 얘가 지금 여기서 더 내려와 버리면은 121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다시 62선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61선이 보통 1700원 초반대니까 1700원 중후반대죠. 이때 사놓고 언제야? 62선 뚫리면은 밑으로 뚫리면 바로 손절시키고 얘가 뚫으면은 이때부터 돌파 매매하면 됩니다. 돌파 매매하면은 바로 2500원까지 바로 달려갈 녀석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보고 121선 위에 뭔가 안착된다는 느낌 받으면은 바로 2500원까지 달려가면 딱 깔끔하죠, 여러분들. 최소한 수익은 최대한 챙기고 매도할 때는 최대한 손절폭을 낮추는 그런 전략으로 항상 좀 꾸려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아직 과매수도 오지 않았고 과매수가 간 적이 몇번 없어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근데 과매도도 몇번 없었다. 여기서도 한번 시그널이 왔죠. 사라고. 여러분께 사라고 시그널이 한번 왔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뭐 웬만한 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셔서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더 알려드리고 라이브 방송도 진행 많이 하니까 그리고 알밤주식TV도 시청해주세요. 알밤주식TV 제가 또 급등 예정 종목 올리잖아요. 이틀 전에 올린 것도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진짜 정말 유익한 채널입니다. 다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들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